마도요. 마도 왜 해야 될까요? 아, 그 친구들끼리 그 야유회 겸 뭐 그냥 바람 쐬러 오는 겁니다. 아침에 보면은 여기가 명량해전처럼 이제 문어 시즌이다 보니까 배가 수백 척이 떠. 그래서 그 광경이. 지금도 배가 엄청 많아. 그렇지. 근데 거기는 지금은 다리가 낮아가지고 섬이 아니고 이제 차를 끌고 갔었는데 예전에는 배를 타고 갔었죠. 여기서 똑같이. 마도 1인요. 예, 어서 오세요. 최근입니다. 아, 신섬에 우리가 집이 있어가지고 뭐 요즘 말하는 세컨드하우스죠. 예, 그래가지고 주말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예. 가서 고기 볼라고 잡으려고 커다란 통바닥에 샀는데 얼마나 들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풍요의 섬이니까요. 분명히 뭐가 잡혀도 잡힐 겁니다. 남면 해상국립공원에 자그마한 섬들이 엄청 많습니다. 마도 섬이 그중에 가장 아름답고 중심에 들어서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전어잡이를 가지고 생활을 하셨는데 전어잡이 할 때 그 그물을 갖다가 갈을 입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걸 갖다가 갈방아라고 해서 경상남도 무형문화재가 존재하고 있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22에 들어가지고 올해 66인께나 86인께나 64년이 많이 변했지. 그런 때는 생선도 많이 나고 뭐 인구도 많고 그랬지만 지금은 뭐 잡는 것도 안 잡히고 인구도 줄고 그렇습니다. 딴 데 문어보단 쫄깃쫄깃하고 맛이 있습니다. 저쪽 보이는 저기가 이수지 장군이 민들한테 돌아가신 데 노량길입니다. 저기가 노량길입니다. 요리 딱 굽실 때가 저기가 노량길이고 일본 군함이 여기 다 있었어요. 창천에 몰려있던 이것들을 갖다가 저기서 딱 끌어가지고 이것을 몽탕 저기 부른 거예요. 뭐 삼천포 마도 쪽에 문어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많이 잡고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천포 여기 연유교 다리 밑에는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문어들이 다른 데 비해 갖고 엄청 맛있어요. 돌문어라고 그러는데 예. 어이구야 오늘 다섯 마리가 목표입니다. 돌문어 맛입니다. 이게 돌문어 맛. 일반 저거는 이게 촌맛은 신우 맛이고 문어는 묵직한 맛이에요. 삼천포 문어는 11월 초까지는 나오는데요. 초반에는 삼천포 내만에서 아무래도 요 섬 주변이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날씨가 추워지고 소위 내려가면 저 원덕군 육지도 뭐 둥이도 이쪽으로 가야 문어가 잘 나오고 이제 그 시즌에는 여기는 이제 쭈꾸미하고 갑오징어를 잡습니다. 아, 손맛이 우수하고 아주 좋습니다. 굵직하니. 아름다운 풍경과 바다로 둘러싸인 마도섬 펜션은 마도 마을 소독 사업으로 글램핑장 3동, 펜션 2동, 야영장 5개를 법인으로 허가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 아이고, 좋습니다, 여기.
손님, 나중에 불 그릴 하실 건가요? 고기 구워 먹는 그릴? 네. 네, 하실 건가요? 네. 혹시 몇 시쯤 해드릴까요? 저희 갖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나중에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이게 지금 수압이 약하다고 해서 보러 왔는데 다시 쪼고 나니까 수압이 잘 나오네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매운탕입니다. 우리 다락을 위하여! 위하여! 자, 즐거운 밤들 보내세요. 무사히 안전하게 귀가합시다. 아우, 저번에 울릉도 배를 타고 못 갔잖아요. 피까지 마치고 대한민국 만세. 응? 그때 파도 때문에 못 갔잖아. 그래서 한번 하자고, 대한민국 만세. 다시. 1년에 한두 번씩은 다닙니다. 근데 반찬이나 그런 거 갖고 와서 직접 저희가 요리해서 먹으니까 직접 잡아서도 먹고. 3시간 던졌나? 그래서 참게 하나 들어왔는데, 그리고 다시 좀 던져놨어요. 그래서 내일은 문어 한 대여섯 마리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또 문어 숙회를 저희가 해 먹고, 그러고 나갈 생각입니다. 힐링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좋은 친구들과 좋은 자리에서 술 한잔 먹고, 그리고 자연을 벗삼아서, 뭐 밤늦게까지 수다 떨고, 불멍하고, 이런 것들이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Talk on the screen porch. So in love, now you're the one I'm losing sleep for. And I hope the wrong one slipped right through your magic fingers. And I hope we find some way to fall in love like we were. Yeah, you're the only reason I was California dreaming in the first place. 수다! 빙글빙글 돌아서 가네. 피부 꼬리 봐, 피부 꼬리. 비 오는 날 아이들이랑 같이 오니까 가까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하마랑 피워 여러 가지 아이들이 직접 보고 너무 좋아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재밌었는데 이어서 조금 높아서 조금 무서웠어요. 재미있는 것도 반반, 무서운 것도 반반이에요. 애기랑 케이블카도 타고 애기도 좋아하고 케이블도 타는 거. 그리고 배 보니까 지우 배봐. 배 보니까 배가 많아갖고 오늘 풍경도 너무 좋은데 예쁘네요. 날씨가 흐린데도 불구하고.